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영어 읽다 보면요 묵음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묵음이 나오는 패턴들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정리하고 나시면요, 앞으로 이제 묵음 보시면 아 이게 이래서 묵음이구나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 자료 바로 띄워놓고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여기 있는 14가지의 묵음 패턴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한번 쭉쭉쭉쭉쭉 점검을 해볼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영어를 읽는 데 있어서 묵음을 전체 다 알려면요 알파벳 A부터 Z까지 써놓고 네, A가 언제 묵음이 되는지 B가 언제 묵음이 되는지 요렇게 알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단계를 가기 전에요 일단 묵음이 자주 나오는 패턴들을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쭉 한번 가볼게요. 물론 알파벳 순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주 쓰는 것 위주로 제가 여러분께 강의해 드릴 거고요. 그 1편으로 예, 우리가 패턴으로 볼 수 있는 이 14개 패턴 요것만 몽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 연후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제가 A부터 Z까지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장 가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오늘은요 단어 맨 앞에 왔을 경우에 그리고 단어 중간 단어 끝에 왔을 경우에 어떤 것들이 묵음이 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묵음입니다. K랑 N이 단어의 앞에 나오면요 K는 발음되지 않고 N만 발음됩니다. 어떻게 해요? K랑 N이 앞에 올 경우에 K는 발음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놓은 단어들 좀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씩 읽어볼게요. No, no. 자, 알다라고 한 동사죠. 이거 제가 know라고 읽었나요? K, K, K 발음 안 나오죠. know 아닙니다. 에, no, 그 옆에 있는 거요? Knock, knock. 우리 knock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knock, 문 두드리는 거, knock. K 발음 역시 안 났고요. 옆에요 knife, knife. 칼이요, 칼, knife. 근데요 역시 K 발음 안 났고요. night, night. K, K를 빼고 그냥 night만 하면 밤이란 뜻이 되죠. 근데요 K가 앞에 와서 K 이름 붙였지만 발음은 역시나 night, 밤이랑 똑같이 납니다. 이 K가 붙은 night는요 기사예요. 중세시대에 있었던 기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요 knowledge, knowledge. 지식을 뜻하는 knowledg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외 없습니다. K, N이 앞에 왔을 때 K는요 발음이 안 납니다. 네, 안 나요. 여러분 한 번 더 인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 거는요 WR인데요 WR 이것도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까 배운 K, N이랑 WR 대표적인 묵음입니다. WR에서는요 WR이 단어 앞에 나올 경우에 W는 묵음입니다. W 안 읽힌다는 거예요. 제가 밑에 있는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쓰다, 글씨 같은 거 쓰다라고 하는 영어 동사 단어 write, write. 여러분 다 쓰는 거 write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요 write 앞에 W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u write, u write 이렇게 읽어야겠죠. 근데 W가 묵음이기 때문에 W 읽지 않아요. 그 옆에 볼까요? wrong, wrong. 잘못된 이란 뜻이죠. What's wrong with you? 뭐가 잘못됐어?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할 때 wrong, 잘못됐다는 뜻인데 그것도 없고요. 그 옆에요 wrap, wrap. 보통 우리 이제 포장하다고 할 때 wrap 쓰는데 W 발음 안 났고요. 그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wrestling이에요. wrestling. 근데 wrestling 앞에도 W가 붙어있을 거라는 상상이 잘 안 들지만 wrestling에도 앞에 W가 붙어있습니다. 그 옆에요 writing, writing. writing, 뭐 write, writing, listening, speaking. 우리 다 영어 할 때 그런 이야기들 하죠. 이것도 뭐 그 쓴다는 뜻인데 WR에서 W 묵음이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 앞으로 이런 단어들 KN이랑 WR은 꽤나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 가볼게요. 자, 뒷장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WH가 위에랑 아래랑 두 개 다 나왔어요. 네, WH는요 굉장히 좀 특별한데 WH가 단어 앞에 왔을 경우에 W가 묵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H가 묵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요 제가 H는 묵음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한 95%? 90% 이상은
다 H가 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W가 묵음인 경우를 오히려 예외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WH에서 H가 묵음되는 거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다음 보면요. What? What? 제 채널에서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옛날 때는 이거 우리 What? What? 수로 배웠다고 합니다. 저 학생 때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What? Wher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영어 듣기 할 때는 what인데 왜 선생님은 what이라고 할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H가 묵음인 걸 그땐 잘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어 오래전에 대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이 다 이걸 what, where 이라고 배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게 된 거고요. 여전히 이렇게 쓰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what 아니고 what이고요. 옆에 있는 거요. where이에요. Where are you? 당신 어디 있어요? Where are you? 지 Where are you?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옆에 있는 건 where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건 why예요. why 아니에요. why 아니고 why입니다. why. 그냥 우리 알파벳 y 읽으시는 것처럼 그냥 y라고 읽으시는 게 애써서 why라고 읽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why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흰색인데요. 여러분 흰색 뭐예요? 흰색 화이트예요? 화이트? 네, 우리 그 여성용품도 화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이트가 아니라 화이트예요. H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흰색은요? 화이트? 아니에요.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고요. 그 옆에 보면요. whistle. 인데요. 보통 우리 보면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축구 경기라든지 뭐 심판의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휘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휘슬 아니에요. 이거 whistle. whistle. 그러니까 h 발음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요. 단어 앞에 wh가 왔을 경우에 네. h 발음은 소리가 안 납니다. 90% 이상이요. 그와 반대로 그 밑에 보면요. w가 묵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딱 하나. Who예요. Who. 자, 똑같은 애들 대부분 다 형제처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What, where, why, who.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who. Who는 이제 누구라는 뜻이죠. 누군데 요것만 요 녀석만 좀 독특하게 우라고 안 하고 who라고 해서 w를 묵음 처리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 보면요. 뭐 whore, whose. 그 뭐 또 다른 거 뭐 whom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who에서 파생된 친구들이 있고 whole, whole 하면 이제 전체라는 뜻인데 요 정도 여기에다가 하나 더 who, whore, whose, whom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W 묵음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당분간은 영어하실 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여기 나온 단어들 일단 읽는 거 먼저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우리가 뭐 흔히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우리가 뭐 whose, whom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장에서요. WH에서 H도 묵음이 되고 W도 묵음이 되는 상황을 배웠습니다만요.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시면요. WH 있을 때 H는 묵음이다 무조건. 예. 근데 좀 예외가 후 하나 있다. 여러분 자주 쓰시고 후 하나 딱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뒤로 갈수록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14개 있는데 지금 4개 했고요. 단어 맨 앞에서 H가 가끔 묵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H가 가끔요. 이게 선생님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단어들 보면 HO로 대부분 시작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HO로 시작해도 H 발음 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개 단어 정도만 여러분이 예외로 알아두시면 초보 레벨에서는 영어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수 있습니다. H-O-U-R 어떻게 읽어요? 시간이란 뜻이요. Hour, hour 아니죠? Hour. One hour, two hours, three hours 할 때 hour예요. Hour. 시간은요? Hour? 아니요. Hour이에요. 그 옆에 정직한이란 뜻이요. 정직한 honest, honest. 아니죠. Honest. Honest. Yeah. Honest. H 발음이요? 났습니까? 안 났고요. 그 옆에 보면요. Honor. Honor. 뭐 영광이란 거예요. 뭐 Honor. 그 기부 많이 하신 분, 1억 이상 기부하신 분들 Honor Society라는 거 있죠. 그
honor, honor 에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H 발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구분할 수 있는 H 묵음에 대해서 맨 앞에 있는 H 묵음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들 나올 때마다 좀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 레벨에서는 제가 제시해드린 3개 요거 이상 뭐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저랑 단어 읽어 나가시면서 제가 H 묵음 나오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단어 맨 앞에 오는 거 마지막이에요. 이건 뭐 크게 중요도가 있진 않지만요. PS가 연속될 때는요. P는 묵음으로 읽힙니다. 언제 있냐면요. 이건 다 이제 정신이랑 관련된 거 이야기할 때만 주의하시면 돼요. 제가 첫 번째 단어는 사이코 갖고 왔어요. 사이코. 사이코. 사이코 뭐죠? 이거 사이코예요. 이 사이코인데 이 PSY라는 이 싸이라는 녀석이요. 우리 가수 그 싸이 그 나 완전히 더 유명한 거 뭐였죠? 말춤 추는 거. 오 섹시. 오 말춤 췄던 그 친구 이름이 박재상? 박재상인가? 근데 왜 싸이라고 했지? 어쨌든 PSY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읽을 때 사람들이 다 싸이라고 읽죠. 맞아요. P는 묵음입니다. 예, 정신과 관련된 것들 psycho 그 옆에는요 psychology예요. 심리학이에요. 정신 마음과 관련된 거 그 밑에는 psychologist 하면 심리학자 뭐 정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보통 뭐 우리 또 psychopath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영어로 쓸 때 psy로 시작해요. 네, 뭐 정신 마음과 관련된 psi가 나오면 이거는 PSI지만 읽을 땐 무조건 싸이로 읽는다. 가수 싸이 생각하셔도 되고요. 사이코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에 걸쳐서 단어 앞에 나왔을 때 묵음이 되는 거 알아봤고요. 뒷장 가서 이제 단어 중간에 나오는 거 알아볼게요. 자, 이거는 매우 유명하죠. 예, GH예요. GH. 제가 영어 읽는 법 지금 우리 18강 했나요? 19강 했나요? 18강까지 오면서 GH가 여러 번 나왔어요. 네, 단어 중간에 GH가 왔을 때 GH는 읽지 않아요. 네, 대신 앞에 있는 I를 장모음처럼 I라고 읽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자, 첫 번째 단어 볼게요. N-I-G-H-T Night 예요. 밤. 여기서 GH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GH가 내 몸을 희생해서 I야 너는? 그래 너는 단모음으로 읽히지 말고 Neat 라고 읽히지 말고 넌 장모음으로 읽혀라 하고 나는 꽥 한 거예요. 네, GH가 읽히지 않는 대신에 앞에 있는 I를 장모음처럼 I 라고 읽히게 만드는 패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GH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I, GH를 합쳐서 다 그냥 I 라고 읽는다 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편하신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들 한번 볼까요?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앞에 있었던 모든 것보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 GH예요. 자 볼게요. Night, night, 밤. Night 어떻게 됐어요? GH 발음 안 나고 I가 I 발음 났죠. 그 옆에요. Light, light, 불빛. Light, light 할 때도 맞아요. I라고 나고 뒤에 GH 발음 안 났습니다. Flight, flight, 우리 비행, 비행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앞에 8, 밑에요. 8, 숫자 8 다 똑같아요. 그 옆에요. Weight, weight. 이거는 이제 무게라고 할 때 weight고요. 그 마지막 단어는요. Bright, bright네요. 밝은이라는 뜻인데 자, I를 I라고 읽히게 하고 GH가 발음이 안 났고요. 예, IGH는 그렇게 발음이 났고요. IGH 앞에 E가 왔습니다. 8 내지는 weight 라고 할 때는요. I는 또 I 발음이 안 나네요. 예, 8 발음이 나네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 GH 나오실 때 항상 주의하시고요. 앞에 있는 것이 장모음처럼 소리가 난다. 특히나 IGH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GH 나올 때마다 제가 늘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게요. 그 밑에는요. LM이에요. LM에서 L은 묵음이다. 이거 지난번 우리 영어 읽는 법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 대한항공 모닝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뭐 많이 타면은 뭐 그런 서비스 등급을 해서 막 좀 먼저 타게 해주고 짐도 빨리 주고 이런 거 있는데 잔잔한 고요한 조용한이라고 할 때 캄이라고 해요. L 발음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어요. 그 옆에요? 여러분 견과류 아몬드 좋아하십니까? 아몬드가 이렇게 써요. almond 라고 읽고 싶습니다. almond 그래요. almond 라고 저도 읽고 싶어요. 근데 m 앞에 있는 l은 발음이 나지 않아서 그냥 almond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요. palm
palm, 손바닥 얘기예요. 자, 그래서 calm, almond, palm 이런 거 보시면 L 앞에 있는 M은 소리가 나지, LM에서 L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요, 여러분 꽤나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GN, 많이 보셨을 거예요. GN에서 G는 일부 묵음이라고 합니다. 일부 묵음. 그러니까 예외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G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볼까요? 첫 번째 단어요. Design. 여러분, 이거 디자이너가 누구야? 디자인하다라고, 어떤 거 디자인하다, 어떤 걸 설계하다라는 뜻이 바로 design이에요. Design, design 어떻게 됐죠? 네, G 발음 안 났어요. 여기서도 G가 없어지면서 design 할 때 I를 I 발음을 읽어줬습니다. Design, design, design 됐고요. 옆에요. Campaign, campaign. 우리 어떤 무슨 캠페인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campaign, pain. G 발음 없어지고요. 앞에 A라고 읽히고 G 발음 없어지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외국의라는 뜻이죠. Fallen, fallen. G 발음 들리십니까? Fallen, fallen. 에이, G 발음 없어요. 그 옆에 우리 sign, sign 어떤 거 이제 야구에서 신호 주는 거 sign 이런 거 있잖아요. Sign. sign,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sign 이야기할 때도 G 발음 안 나고요. align, align, 어떤 거 이제 일치시켜서 맞춰놓는 걸 alig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G 발음이 안 납니다. 예. 근데요, 이게 일부 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면, 우리 sign을 좀 더 길게 하면, signature 라고 하잖아요. 방금 들으셨어요? signature 할 때 제가 sig 하신 거 들었어요? 예,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뭐, 형태에 따라서 signature 할 때는 sig라고 발음이 나고, 이렇게 sign이라는 형태로 보면은 G 발음 안 나고 sign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일부 묵음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GN 패턴은 자주 나오니까 그때그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BT에서 B가 묵음이에요. 오늘 강의 조금 빠르죠? 평소보다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BT에서 B가 묵음인데요. 단어들 볼게요. 이거 두 단어만 아시면 돼요. 뭐 여러분 이거 오시면서 아 선생님 LM에서 LE 묵음이라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옵니까? 아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써드린 대표 단어들 있죠. 예를 들면 뭐 GN에서 G는 해서 design, fallen, sign, align 이런 거 써드렸잖아요. 이렇게 꽉 차 있는 녀석들은요. 아까 뭐 night, light, flight 이런 녀석들은 규칙을 외우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게요. 다만 뭐 단어 몇 개 안 써있던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특히나 이런 거 BT에서 B는 묵음이다. 이거 뭐 어느 세월에 외우고 있습니까? 예. 자, 볼게요. 예. 예. 자, 말씀 안 드렸지만 단어 끝부분에 왔을 경우로 지금 벌써 넘어와 있고요. Doubt, debt. 밑에 있는 단어 그렇게 두 개가 그렇게 읽혀요. 의심, doubt. B 발음 들으셨어요? B 발음 없죠. 옆에요. Bit, debt. debt 이렇게 안 했죠? debt. 네, 그래서 이 두 단어만 아시면 사실 이 두 단어 말고는 여러분들이 보실 일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장만 하면은 공부가 끝이고요. 요거 이제 끝날 때 제가 뭐 이거를 이제 묵음을 또 열심히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보느라 묵음이 왜 이렇게 생겨 있을까 이런 것도 좀 봤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공부하시면 쉬울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요거 다 읽고요. L, D에서요. L은 일부 묵음이에요. 이 일부 묵음이라는 게 L, D로 끝나는 녀석들이 꽤나 있는데 L, D로 끝나는 녀석 중에서 묵음인 녀석들은 일부만 있다는 뜻이에요. 단어 볼게요. Could, could. 이거 나중에 엄청 자주 보실 단어예요. Could. Can은 과거형이에요. 할 수 있었다 라는 뜻이고요. 그 외에도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요. Should, should. 보통 뭐 아 뭐 너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강하게 이제 권유하는 그런 뜻이에요. should, should. 근데 L 발음 should, should. 제가 L 발음 넣어서 해본 거예요. 아니죠. should예요. 옆에요. would, would. 아니죠. would, would. 예. D 앞에서 L이 네, 묵음 처리가 된 거고요. 이 L이 묵음이 꽤나 많아요. 아까 또 있었죠? LM에서 L이 묵음이었고 LD에서 L도 묵음입니다. 그 밑에 볼까요? LK에서 L이 또 묵음이래요. 걷다? Work.
work. 아, 이렇게도 알아들어요. 근데 맞는 발음은 work 그게요. 말하다. torque. torque. 제가 L 발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셔도 알아는 듣습니다. 근데 맞는 단어는요. talk. talk. 자, talk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요. 우리 분필 같은 거 얘기할 때 초크라고 하거든요. chalk. chalk. 남자분들 당구 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딱 여기 물뚜껑이도 초크처럼 생겼네요. 당구대가 미끄러우니까 끝에다가 분필 같은 거 툭툭툭툭 칠해서 당구 팍 치거든요. 공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걸 초크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chalk 라고 스펠이 돼 있네요. 네. 하지만 K 앞에 온 L이기 때문에 K 앞에 온 L은 묵음 처리를 해줍니다. 네. 역시나 여러분이 규칙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단어들 보시면서 눈여겨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장 한번 볼게요. MB에서 B가 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B에서 B가 묵음이에요. 자, 단어 볼까요? bomb. 폭탄이에요. bomb. bomb. 이렇게 안 하죠? bomb. 네. climb. climb. 산에 이렇게 막, 산을 엄청 힘들게 오르는 막 암벽 등반 같은 거 하는 걸 climb이라고 해요. 우리 그때 배웠었죠? 네 취미가 뭐야? 근데, climb이라고 하면은, 진짜 암벽 등반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등산 가듯이 완만한 길 가는 건 hiking이라고 하죠.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climb 라고 얘기합니까? 아, 안 합니다. 그 옆에요. lamb, 양고기예요. 양고기인데 lamb, 이렇게 안 하죠? lamb, b는 버리면 됩니다. 그 옆에 calm, 밑에요. calm. 이건 머리 빗이에요. 저기 호텔 같은 데 가셔서 빗이 있을 때 보면은 콤이라고 보통 빗이 어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뭐 비닐 같은 데. 근데 거기 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빗이에요. 일회용 빗. 근데 비 발음 역시나 하지 않아요. MB에서 B가 묵음이 되는 건요, 사실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단어들 보시면서 M이랑 B가 나올 때 B 발음 안 하는구나. 이거 좀 법칙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거 보면요. M, N이 올 경우에 N이 묵음이 된다. 요건 뭐 외우실 필요 없고요. 단어 딱 두 개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요. autumn. N 발음 있습니까? autumn. 왜냐면 사실 M이랑 N 발음 두 개 다 하는 게 힘들어요. M은 N은 이거든요. 그래서 autumn. 그쵸? 그러니까 하나가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건요. damn 이거예요. 뭔가 젠장 뭐 이런 이렇게 할 때 쓰는 damn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저랑 같이 14개 다 공부해봤고요. 뒷장 가볼까요? 예, 기타 중요도가 낮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GH가 나올 경우 H는 묵음이다. 예를 들면 귀신 ghost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GH에서도 ghost 빼고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만한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밑에 쭉 뭐 M, N에서 M은 묵음이 됩니다. P, N에서 N은 묵음이 됩니다. DJ에서 D가 묵음이 됩니다. L, F에서 L이 묵음이 됩니다. 등등도 제가 다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사실 외국 사이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이트에도 그렇고 묵음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느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건 누군가가 뭔가 백과사전처럼 다 정리해놓은 게 없고 제가 계속 손으로 찾아놓은 거라서 앞에서 배운 14개 그리고 여기 5개 하면 총 19개의 법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14개조차도 여러분이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묵음이 생긴 이유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강의에서 한번 이런 추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묵음은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영어 몇 수천 년 전에 생겼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건데 현대로 오면서 발음이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아요. 네. 영어가 영국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영국에 뭐 수많은 민족들이 거기를 거쳐갔대요. 근데 영어를 쓰면서 외래어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되면서 문자로 뭔가 계속 기록해 놨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살면서 발음은 계속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랑 문자가 비대칭적으로 자라고 비대칭적으로 뭐냐 밀치가 얼라인 아까 배웠죠? 얼라인이 안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쭉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변하지 않고 사람들 말만 변한 거예요. 발음하기 쉬운 방향으로요. 근데 이 묵음들이 뭐 완벽히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night 보셨죠? 무슨 night 말했을까요? 제가 예, 물론 문맥에 따라 해석이 되시겠죠. 기사 중세 기사 night 아니면요 밤이라고 하는 night
예, 둘 중에 하나 문맥에 따라 해석이 되겠지만 실제로 글을 쓸 때 서로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묵음이 짜증나서 그렇지 영어 쓰는 사람들은 전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음들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더욱이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백과사전처럼 그냥 여러분 외울 시간도 안 주고 쭉 달려왔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여러분 A부터 Z까지 양이 얼마나 될까요? 주요 단어들에 대해서 묵음 나는 거 제가 한번 또 싹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친절한 대학이니까 제가 좀 더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장으로, 마지막 장이라고, 다음 장이요. 마지막 장 하고 진짜 마지막 장이 왔는데, 여기서 오늘 배운 거 복습할 거고요. 복습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너 광고가 너무너무 길다. 20분짜리 광고가 나오는데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도 좀 달리는데요. 여러분, 광고가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광고를, 제가 이제 광고를 알아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전 영상만 올리면 유튜브 측에서,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영상이랑 관련 깊은 광고를 넣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제 채널의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긴 광고를 막 넣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바라는 게 있다면, 광고가 너무 길잖아요. 그걸 보지 마세요. 예. 진짜로 그냥 넘어가기 눌러주십시오. 넘어가기 누르시고요. 뭐 20분짜리 광고 사실 말이 됩니까? 뭐 드라마도 아니고 20분, 그냥 넘기시고요. 공부하세요. 공부 집중해서 하시고요. 그 광고 보시는 시간에 다른 영상 하나 더 보고 공부하셔서 여러분 영어 실력 팍팍팍 넣으시는 게 오히려 저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진짜 그냥 넘겨주셔도 됩니다. 예. 저, 여러분께서 불편해하는 게 조금 더, 속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냥, 예, 넘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자, 오늘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대표 발음은 했고요. KN에서 K가 묵음이었죠. No 배웠는데요. 요건 법칙 알아두셔야 돼요. WR에서 right 니까 W가 묵음이었죠. 자, right 라고 읽고요. 요거 법칙 알아두셔야 돼요. WH에서 what 아니고 what 이라고 읽혔습니다. H가 묵음이죠. 이거 법칙 알아두셔야 되고요. WH에서 who 법칙 모르셔도 됩니다. our 모르셔도 되고요. psycho 모르셔도 됩니다. GH에서 night 해서 앞에 있는 I가 I 라고 읽히고 GH 묵음되는 거 요거 법칙 알아두셔야 되고요. LM에서 calm LM에서 L 묵음되는 거 모르셔도 됩니다. GN에서 design 했던 거요. 이건 법칙 알아두셔야 되고요. debt. 이거 BT에서 debt. B 묵음됐던 거는 법칙 모르셔도 되고요. could. LT 있을 때 L 발음 안 났던 거 법칙 모르셔도 됩니다. work. LK에서 L 발음 안 났던 거 모르셔도 되고요. bump. 이거 MB에서 bump. B 발음 안 난 거 모르셔도 됩니다. Autumn 여기서도요. Autumn M 발음 안 난 거 여러분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거 잘 안 읽히는 다음에 돌아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제 스스로 이걸 정리를 한번 다 해본 게 꽤나 보람차고 여러분께도 여러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껴드린 것 같아서 좀 보람찹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즐겁게 수업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